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FC의 라인업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창기 골키퍼 이민영,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김정훈, 신성재, 한승욱, 김희성, 문경민, 김재형 선수가 출전합니다.시청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이승규 골키퍼, 이상현, 박동훈, 김주원,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승환, 태연찬, 루안, 임예담 선수가 출전합니다.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네, 2위에 있는 시흥이 오늘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창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9골 16실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골을 조금 높이고 실점을 줄이는 그런 축구를 연구해서 조금은 네, 그래도 이 두 팀의 지금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풀 전력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네, 올 시즌의 이 모습들, 창원시청 축구단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뺏기게 되면 이게 바로 실점 위기로 가거든요. 자, 박상철 버텨냈습니다. 네! 세팅! 골! 청주FC가 결국 다섯 번째 경기만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한승욱 선수가 지금 이 말하기가 무섭게 창원 빌드업 실수가 한 차례 나왔거든요. 네. 네, 공을 바로 탈취를 한 뒤에 전방으로 빠르게 질주를 해서가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네, 저 선수가 이 빌드업 과정에서 항상 또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뛰었습니다. 슛! 슛! 골! 한승욱이 전반전 16분 만에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네, 오늘 한승욱 선수 시흥과 계속 치열한 그런 승점 동률의 싸움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네. 전방 길게 보내줍니다.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훈. 두 명이 붙었어요. 뛰었습니다. 강영종. 올려줍니다. 낮게. 네. 잡아놨습니다. 등지면서 뒤쪽으로 슈트! 골! 오늘 한승욱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세 골을 기록합니다. 빠져나옵니다. 최명희. 왼쪽으로 루안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박동원이 왼쪽에 있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박동원 빗 맞습니다. 지금은 골대 앞에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 뚫기 어려운 방패지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네. 잡아놨습니다. 아크장면 슈팅! 골절! 이번에도 막힙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한 차례 지나갔고요. 방금도 골문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지금도 패스가 끊겼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합니다. 김재형 흔듭니다. 김재형 슛! 터설합니다. 김재형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청주는 상대의 패스 미스를 끊고 오른쪽으로 오윤석 돌아섰습니다. 뚫어냈어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 정도 원터치 박상철 슛! 골! 전반 막판 태연찬이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3대 1. 오른쪽으로 길게 전달하는 김상우. 김희성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주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15라운드 전반전 3대 1. 청주FC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청주는 창원의 빌드업 실수를 틈타서 이른 시간에 좀 두 골을 넣고 한승욱 선수가 동료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해트트릭까지 작성을 했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태연찬 선수가 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만회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남겨주셨고요. 이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오른쪽 검정색 유니폼의 청주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뒤쪽 떨어졌어요. 아크 정면 슈팅! 퍼쳐납니다. 중거리 슛을 한 차례 시도해봤던 최명희 선수입니다. 네, 창원이 후반전 조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주가 지금 전반전만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진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창원의 그런 패스풀 지금은 박스 안쪽입니다. 잡아넣었어. 골! 또 한 번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재권. 네, 이재권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네, 문전으로 어떻게 보면 루즈볼이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권 선수
김상우 띄웠습니다. 반대편 길게 갑니다. 헤더 떨궈줍니다. 슈팅 바운드 이 네! 다시 한번 슛! 막아냅니다. 자 결정적인 기회 신성재에게 찾아왔는데 네. 근데 일단은 뭐 후반전 좀 분위기 자체는 일단 지키고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승준의 크로스 네. 갑니다.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진세민 진세민 흔들었어요. 올려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 진세민 선수가 또 한 번 측면에서 원터치로 풀어나오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청주 FC입니다. 띄웠어요.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네. 앞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완전 문경민, 열렸는데 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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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네! 놓치고 맙니다. 문경민 네 지금 완벽한 찬스가 찾아왔는데 이게 회심의 슈팅이 지금 일단 뭐 체력적인 우위는 청주가 가져가고 있고요. 네. 네 따라가야 되는 건 또 창원이고요. 떨어졌어요. 네, 잡아놨습니다. 왔는데요. 슈팅 막힙니다. 오윤석의 슈팅.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굉장히 전망으로 네. 길게 보내줍니다. 권용현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양 팀의 15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5라운드 청주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3-2 청주FC가 길고 길었던 연패에서 끊어냈습니다. 네 지금